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 잠깐만 너무 대주된 이거잖아. 안녕하세요. 액션. 여자 국가대표팀 장슬기 이민아입니다. 저는 잘생긴 것도 좋지만 뭔가 느낌 좋은 남자가 좋습니다. 아 그냥 딱 봤을 때 느낌 좋은 사람이 이상형일 뿐이에요. 저는 좀 재밌고 좀 자상한 남자였으면 좋겠어요. 네. 연예인으로 치자면 어떤 이진욱. 잠깐만 잘생긴. 저는 외모적으로는 하정우 좋아해요. 오케이. 결국 둘 다. 아니 잠깐만. 아니 자기 하정우인 줄 알고 저는 자기 닮았다고. 아니 결국 잘생긴 사람 말했어. 저는 한국 남자요. 저도 한국 남자. 일단 한국 남자가 말이 잘 통하는, 저는 좀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, 네. 한국 남자가 더 편할 것 같아요. 아니, 저도 한국 남자가 좋은 게 외국 남자 문화는 좀 뭔가 자유분방할 것 같은 느낌? 그래서 한국 남자가 좋을 것 같아요. 아, 슬기가, 이거 어떻게. 엉덩이가 되게 이제 탄탄해서 그런 별명이 생겼어요. 근데 걔도 웨시콕이에요. 저보다 근데 좀더 웰시콕이에요, 박희영 선수. 저 나이가 28살이에요. 사귀어봤자. 저는 뭐, 그냥 뭐 미묘하게 다 그냥 약간 그랬어요. 그게 뭐죠? 미묘한 게 뭐죠? 아, 썸만 탔나 아, 봅니다, 약간 네, 썸만. 그런 식이에요. 아, 역시. 슬기 역시 인기가 많아요. 근데 어릴 때부터 축구를 했어가지고. 그냥 꿈은 하나였던 것 같아요. 나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네, 자라서 그랬어.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했으니까. 안 한다면 뭐 하고 배구 선수. 왜 웃어? 외식고기는 배구 선수를 할아수 잠깐만 없습니다. 왜 웃어? 나꿈 배구 선수 하고 싶다니까 왜 자꾸 왜 웃어? 갑자기. 제가 내세울 게 없네요. 생각해 보니까 나이도 얘가 어리지. 별로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. 아직 앞길 창창하지. 언니 슬프게 왜 그래? 얼굴 미나 언니 저보다 얼굴이 낫잖아요. 아, 그런가요? 저는 그러면 아직 제가 젊으니까 뭐 피부? 미안해. 아, 모드리치야. 진짜 더 이제 지금 기량이 더 발전한 것 같아. 나도 바로 할수 있어. 박지성. 좀더 박지성 선수한테 마음이 가네요. 필 좋은 남자. 저는 5등 안에는 5명 뽑아봅시다. 5명? 첫 번째 서현 언니, 아, 맞아. 그리고 선주 언니, 또 누구지? 대표팀은? 누구 있지? 3위 누구야? 아니 누구 있지? 사람이? 이금민, 에? 이소담. 아 유리. 유리도 있구나. 유리도 있고 영주도 있구나. 언니는 어딨어요? 그럼 나 다섯 번째. 왜남 빼요? 너 빼고 한거 아니었어? 넣어요 빨리. 그중에 한명 밀어내. 그럼 유리 빼자 유리. 오케이. 전 3, 세 번째요. 아, 세 번째예요? 아니요, 저 세명 안에 든다고요. 누구요? 이민아, 장슬기, 심서영. 얼짱구 사이키기. 기준은 없네요? 아, 저 이제 바꿨다니까요? 저 이민아 라인인데. 내가 지소연 라인이야. 그래, 그럼 지소연 왜안 넣는데? 아, 탈락? 서현 언니는 아쉽게 5등 안에 외모는. 못 들었습니다. 서현 언니, 내 마음에는 1등이야, 알지? 외모 순위. 외모 순위 하죠. 그게 좀 많이 웃겼어. 오케이, 그럼 그분한테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? 네.
당첨 축하드립니다. 누구예요? 성함이?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전예리님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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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안 부르셔도 되는데. 축하합니다. 노래 안 부르셔도 된다고요. 축하합니다. 어때요, 와우?